야, 이 말라 비틀어진 것들아. 안 가, 안 가. 저런 말라 비틀어진 벌레 같은 것들 말이야. 아이고, 오늘도 먹기 딱 좋은 날씨네. 니들도 알겠지만 이 세계에서는 뚱뚱한 게 힘이고 정이고 진리다. 알겠냐? 네, 네 형님. 아,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조직에도 이 브레인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니들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자, 일로 와봐. 자, 간단한 문제야. 자, 영길이에게 빵이 다섯 개 있었어. 그중 한 개를 수영이가 먹었어. 야, 그러면 야, 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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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내가, 야, 내 빵이잖아. 야, 뱉어, 야, 빨리 뱉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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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지금 같은 편끼리 빵 하나 때문에 싸우고. 잘했어. 아주 좋아. 그렇게 하는 거 알겠어? 알겠어, 형님. 그래, 기특하다. 오랜만입니다, 형님. 목소리는. 아, 형님, 어? 저 녀석들 누가 결혼했나 봐요. 오징어를 썼는데요? 아니야, 저거 그냥 먹으려고 쓴 거야. 찾아봐. 그냥 먹으면 되지. 또 먹네, 저거. 아, 형님 보십시오. 함지나비예요. 저건 함지나비가 아니야. 햄지나비야. 어휴, 맛있겠다. 햄 사세요. 햄 사세요. 여기요, 햄 사세요. 아니, 햄 사실라고요? 예. 안 팔아. 햄 사는데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야, 이 나쁜. 아, 네. 나 되게 많은데 하나만 주지. 잘 지내셨습니까, 형님? 김준현이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그건 뭐 할 거 없으시고. 근데 한번 사요, 형님. 많이 야위셨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형님 아시죠? 이 바닥에서 살 빠지기 시작하면 물러나셔야 된다는 거. 조용히 내려오시죠, 형님. 야, 이게 무슨 헛소리야. 나 아직도 대박 뚱뚱해. 아, 그러세요? 그럼. 근데 일을 얻잖아. 뭐? 형님 가방에서 닭가슴살이 발견됐습니다. 살 빼가지고 몸 만들려고 막 근육장 만들려고. 아니, 닭가슴살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살 빼려고. 닭가슴살 먹었어요? 아니야, 이들아. 이거 오해하지 마. 잠깐 진정해. 야, 닭가슴살도 많이 먹으면 살쪄. 엄청 배불러. 배가 부르다고요? 와, 형님 말씀 함부로 하시네요. 고작 이 닭가슴살 고작 먹고 배가 부르다고요? 말 쉽게 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야, 그게 아니고. 깜짝 놀라. 야, 근데 진짜 내가 닭가슴살 정말 많이 먹었어. 아, 야, 목까지 차갖고 더 이상 늘 데가 없더라, 야. 더 이상 늘 데가 없긴요. 여기까지 찼으면 이만큼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집어넣었어야지. 막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꽉 채울 수 있잖아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아이고, 여기가 비었었구나. 아이고, 어떡해.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영근이 너 살 좀 찌었어? 저 1kg 쪘습니다. 아이고, 아주 아장아장 찌는구만. 아유, 가봐. 뭐야, 이 눈꽃만 한 돼지는. 뭐? 눈꽃만 한 돼지? 너 말로 해서 안 되겠다. 자, 간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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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맨날 내가. 아, 이게 문제구나. 야, 네가 한번 해봐라. 참. 어? 간다! 뭐하나? 유머의 번지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똑똑하다. 야, 너는 바본지 돼지인지 컨셉을 확실히 정해! 죄송합니다. 나와!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좋아, 가봐. 하나 이제 봐라, 이거. 어이, 김수영이. 요 근래 볼살 좀 찌었구나, 야. 어디서 곰방지게 볼살을 들이밀어, 이 자식이. 잠깐만. 이거 볼살이 아니야! 볼살은 여기 따로 있고 목살도 여기인데 이건 뭐지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우와, 이거 볼... 야! 사람한테도 특수 부위가 있다! 우와, 이건 뭐지? 이거 볼살... 야, 이거 살이 왕창 쪘어! 이건 안창살이 아니라 왕창살이야! 왕창 쪘어, 왕창살! 뭐하는 거야? 뭐하는... 자식, 건방지게 어디... 야! 뭐 한번 해보자는 거. 엄살 부리지 마라, 김수영이.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 자식아. 어! 이거 뭐 같은데, 이거. 잠깐만. 가만 있어봐. 이거 뭐 같은데. 일로 와봐, 일로 와. 이거 뭐. 야, 이거 뭐. 이거. 그거. 바다표범이야. 바다표범이야. 또.
아, 우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우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유. 좋아, 잘했다, 수영아, 잘했어. 우리가 이 정도야. 소박하게 뚱뚱한 김준현은 저리 꺼지시지! 소박. 형님은 그런 말씀하실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님이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세트 A 메뉴를 시켰습니다. 오? 자, 근데 이 중에 생각보다 뭔가 많이 온 게 있습니다. 짜장, 짬뽕, 탕수육 중 뭔가 많이 왔습니다. 뭐가 많이 왔을까요, 형님? 어? 아, 딱 보니까 이 단무지를 많이 주셨네. 아니죠, 형님. 아! 단골이라고 또 군만두를 서비스로 많이 주셨네. 아니죠, 형님. 야, 그럼 짜장, 짬뽕, 탕수육 원래대로 다 왔는데 뭐가 많아? 쓸데없이 젓가락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어! 어! 이거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젓가락이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어! 아! 다 필요 없어. 내가 졌다. 정신 차리십시오. 말로 빠져가지 말고. 그러자 힘들다, 배고프다. 저 집에 가서 라면에다 찬밥이나 말아먹자. 잠깐, 찬밥? 뭐요? 넌 집에 남은 밥이 있단 얘기네. 아, 아우, 야, 오케이. 난 우리 집 밥솥에 보온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밥이 다 되면 다 됐다. 열고서 뭐야? 밥 그 자리에서 이걸 다 퍼먹는 거야. 이걸 다 먹다. 와, 안 들어. 와, 안 들어. 계속 먹어. 세상, 세상.